죽였다가 다시 일어나면 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라이브 앤 라우드 취미 소속 밴드 화요일팀의 EDC 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EDC라는 이름은요, Everyday Christmas라는 약자고요.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게 사회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합주하는 이 화요일 한순간만큼은 좀 재밌게 한번 우리 음악을 하면서 살아보자 라는 뜻으로의 취지로 이름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이 무대에 나왔습니다. 저희 많은 곡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호응해 주시고 많이 박수 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좀 저희가 잔잔한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YB의 너를 보내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왠지 네가 살고 있네. 나라
네, 저희 멤버들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EDC 팀의 가장 정신적 지주이신 정훈 형님. 그리고 EDC 밴드에서 모든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우리 종목 형님. 그 다음에 저희 밴드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장형호. 그리고 첫 번째 곡 들으셨겠지만 파워보컬이죠, 우리 이여명. 그리고 이제 귀염둥이를 담당하고 있는 조창환. 그리고 저희 EDC 밴드의 막둥입니다, 우리 정수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저는 EDC 밴드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양동호입니다. 네, 저희가 다음 곡은 그 브로큰 발렌타인이라는 앤썸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이 곡은 상당히 남성적인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계신 분들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냥 아 노래의 일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은아 됐니? 네, 그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팀에서 공연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팀만의 가진 가장 강력한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는 보컬이 저희 팀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에요. 네, 뒤에 팀은 남자 한 분, 네, 앞에 팀은 여자 두 분 계신데 남자 곡만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곡은 좀 상쾌한 여자 보컬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상쾌해.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상쾌하지 않습니다. 상쾌하지 않고 세월이 가면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작년에 곡이 너무 어려워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실감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불리는 듯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인터뷰할까요? 여기 친구분들 정말 많이 오셨는데 친구분들이 거의 15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hank you.
복근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어느덧 네, 저희 마지막 곡이 되었습니다. 네, 아쉽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 이제 그 토요일 밤이 좋아라는 곡입니다. 저희 그 곡은 아니고요. 네. 네, 로맨틱 펀치의 네, 토요일 밤이 좋아라는 곡인데 저희 그 EDC 밴드의 CD와 상당히 잘 맞는 감히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즐겨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월요일은 싫어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월요일 정말 싫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밤 정말 좋죠. 그래서 그 가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은 싫어 라고 다 같이 싫어! 정말 싫어하는 만큼 싫어 라고 외쳐주셔야지 월요일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는 토요일 밤이 좋아 라는 곡으로 그때는 다같이 함성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숙여줍니다. 마이크 숙여줘. 숙여줘. 오케이. 네, 그러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감이 나. 다 같이 너무 좋아.